무더워진 여름날 용산구민의 건강한 여름을 책임질 7월의 용산구 소식 읽어드릴게요.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여름, 구민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용산구가 안전대책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폭염에 대비해 기상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개폐되는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는가 하면 폭염 대책 본부를 구성해 폭염에 따른 구민의 건강을 살피고 어르신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도 운영합니다. 또한 풍수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도 준비했는데요. 풍수해와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고 보험료의 70% 이상을 행정안전부와 용산구에서 지원한다고 하니까요. 늦기 전에 가입해보세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용산구가 지원금을 드립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폐업 전 사업장 소재지가 용산구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인데요.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이달 30일까지 업종별 관할 부서를 찾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용산 꿈나무 종합타운 본관 1층에 스마트 프리존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상시 개방이 가능한 이곳에는 다양한 종류의 키오스크와 365일 이용 가능한 무인 예약 대출 자가 반납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비대면 서비스로 편리하게 스마트 프리존 공간을 이용해보세요. 알아두면 쓸모 많은 용산구 정보. 2022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예산 배분 우선 분야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달 말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용산구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용산의 도시 정보를 찾고 싶으신가요? 인터넷을 통해 주소를 입력하거나 위치 선택 한 번만으로도 도시계획 상세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도시정보 통합 열람 서비스가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우리 구에는 걷기 좋은 길이 참 많죠.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도심순례 성곽다라 엔타워까지 챌린지에 참여해보세요. 서울 엔타워, 남산도서관 등 용산의 걷기 좋은 길 6곳을 완주하는 챌린지인데요. 모바일 앱 워크온을 설치한 뒤 챌린지에 참여하고 인증만 하면 끝! 90% 이상을 달성한 분 가운데 300분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니까요. 용산의 아름다운 명소도 걷고 상품도 받아갈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2021년 우리 동네 꼼꼼 육아 정보 이북이 발간됐습니다. 우리 동네 보육반장을 비롯해 다양한 육아 정보와 지역 내 물적 자원 정보가 가득! QR코드로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활기찬 일상을 보내세요. 용산구가 백신 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시작합니다. 건강과 교육에 관련된 시설부터 노인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여성 관련 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설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건데요. 각종 혜택도 누리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해지는 방법, 백신 접종으로 우리 모두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요. 용산구 소식이 내 손 안에 들어온다. 용산구민을 위한 생활정보는 물론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로 가득 찬 용산구 소식. 용산구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웹진으로 만나보세요.